네. 네, 얼굴을 켜주세요. 아, 얼굴을 안 켜는 게 나을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히브리어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순서에 개입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모든 것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네.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알레프.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 모양이 보이죠? 원래 알렙이 송아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알렙. 한번 따라할 거예요. 알렙. 알렙 알렙. 알렙 그리고 이것은 배트입니다. 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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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원래는 집이란 뜻하고 같아요. 배트. 이건 이제 김멜, 김멜, 달렛, 다음 해, 해, 바브, 바브. 자인, 그리고 해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트. 테트 요드. 요드 카프. 아프 라멧. 라멧 라멧. 맴, 네 맴, 눈, 윤 라멕, 다음에 아인, 아니 해, 네 해, 자대. 자대, 호프, 오프 호프입니다. 호프, 래쉬, 레쉬 그리고 쉰. 여기서 쉰 이제 오른쪽에 붙은 거, 요거, 요게 이제 쉰이고요. 이게 이제 씬입니다. 씬. 네, 여기 잘 보면. 네, 신하고 씬이 보일 거예요. 네, 신, 씬, 그리고 타브, 이렇게 타브 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알레베트 김메달레 헤바브 자이네트테트 요드 카프 라멧 맴둔 싸메가인 페 자데 코프 렌시 신신 탑. 그래서 이게 알레프 베트. 네, 여기 알레프죠. 알레프 베트 김메 달레 헤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싸멕,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쉬, 신, 신, 탑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을 이제 뒤에 요 알파벳송 뒤에 한번 해볼게요. 이카크 오아흐 누켐켐 아만 이카크 오아흐 누켐켐 아만
아이에이까 아이크 아이브 에이야 에이누 에이캠 에이캔 에이엠 에이헨. 요거는 뭐냐면 요 인칭 전미사예요. 소유격. 그래서 인칭 대명사 뒤에 붙는 전미사 소유격인데요. 그래서 이 카크 오 아흐 누캠캔 아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아이 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하 에이누 에이캠 에이캔 에이햄 에이헨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베트 김메달레 헤바브 자이네 뜨테트 요드 카프 라멘 멘눈 사메가인 페 자데 고프 레시 신신탑 이카크 오아흐 누캠캠 아만 이카크 오아흐 누캠캠 아만 아이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아 에이누 에이캠 에이캔 에이엠 에이헨. 예. 샤마 그리고 르 이렇게 됩니다. 샤마르. 그래서 샤마 샤마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 예. 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다. 샤마르에다가 뒤에 이렇게 T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샤마르 T가 되죠. 샤마르 T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마르 T. 샤마르티, 샤마르 T. 샤마르티. 네. 요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킨다. 예, 내가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샤마르르티 요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샤마르 한번 해볼게요. 샤마르티 샤마르티, 샤마르티. 샤마르티. 네. 그러면 네가 당신이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샤마르타 이렇게 돼요. 샤마르타 샤마르트. 네. 이렇게. 그래서 샤마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샤마르 타. 이거는 이제 당신이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마르 타 샤마르타, 샤마르타. 네, 샤마르타. 이것도 써보면은 샤마르타 이렇게 돼요. 모음을 잠깐 얘기하면 모음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알랩이 있으면 알랩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 발음이 나요. 아 알랩은 아무 소리도 없는 네, 묵음이에요.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해도 아예요. 아. 네. 이건 이제 장모음이고 이건 단모음이에요. 그리고 알랩에
이렇게 째레라고 하는데, 아니, 쇄골, 쇄골이라고 하죠. 그러면 에 발음이 나요. 에. 또 알레베 이렇게 점이 들어가면 그것도 에 발음이에요. 에. 그리고 알레베 네. 예래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면 요 이제 홀렘이라고 하는데 홀렘밥 이건 홀렘밥이라고 하고 뭐오 발음이 납니다. 오. 오. 그리고 이렇게 알랩에 이렇게 하면 슈룩이라고 하는데 우 발음이 나요. 우. 이것도 키부츠 이렇게 지금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점 이렇게 하면은 이 발음이 나요. 이 이렇게 합니다. 히렉 요드라고 그래서 이 발음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에 예, 에 예, 오 오, 오 우우 이이 이. 이렇게 좀 소리가 나요. 이제 샤마르타 했으니까요. 샤마르트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샤마르트에다가 좀더 들어가야 돼요. 샤마르트 이렇게 좀 그래서 샤마르 이게 알 발음이라서요 혀를 꼬아 주셔야 돼요. 샤마르트 샤마르트. 또 샤마르트 한번 해볼게요. 샤마르티 샤마르티. 내가 지켰다. 내가 지켜. 샤마르타 샤마르타. 당신이 지켰다. 지켰다. 당신이 이거는 지켰다. 남자예요. 남자고요. 이거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트, 당신이 지켰다. 당신이 지켰다. 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당신 지켰다. 그리고 이제 샤 마르 샤마르 그러면 그가 지켰다가 돼요. 그가 지켰다. 그가 샤 지켰다. 마르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 그래서 원래 요거 위주로 배우는데 요렇게 배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인칭을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1인칭부터 외워야 돼요. 한번 할게요. 샤마르티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츠. 샤마르 샤마르. 이건 그가 지켰다 했고요. 그가 그러면 지켰다. 여자가 샤마르.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샤 샤마르티. 그녀가 지켰다는 것은 샤마마르르한 다음에 요게 아흐가 붙어요. 자 이렇게 아흐 샤마라 샴라 할게요. 샤마라. 샤무라 샴바. 샴무라 샴브라. 뭐 샴라라고 해도 되고 샤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아흐가 붙은 거예요. 아흐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안 붙은 원형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한번 저걸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샤마르티,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 샴라,
참나. 사마라. 예. 자꾸 발음을 하셔야 늘어요. 언어는 자꾸 말을 하고 담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샤무르티 샤무르티. 내가 지켰다. 내가 시켰다. 신문. 내가 샤마르타 시켰다. 샤마르타. 사마르타 당신이 당신이 지켰다. 지켰다. 당신이 이건 지켰다. 남자예요. 샤마르트 샤마르트. 샴 당신 여자가 지켰다. 샤마르. 샤마르 샴. 그가 샤마르. 지켰다. 그가 지켰다. 샤무라 샴마. 그녀가 지켰다. 네. 여가 이제 시켰다. 복수 한번 해볼게요. 복수. 샤무르누 샤마르누 샤무르 샤마르누 샤마르누 르무 샤마르누 샤마르누 우리가 지켰다. 샤마르누 르무 샤마르템 샤마르템 당신들이 지켰다. 당신들이 지켰다. 쉐마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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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아당 쉐마르텐 이게 쉐마르텐 쉐마르텐 당신들이 지켰다 쉐마르텐 이건 여자 쉐마르텐 당신들이 지켰다예요. 당신 여기 네 이제 보면은 여기 점이 있죠. 점요 점은 뒤에가 나오니까 요게 발음이 앞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앞에 발음이 요거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샤무르 샴루 그거는 그들이 샤무르 지켰다. 이건 남자 여자 복수가 다 똑같아요. 자, 요거 한번 밑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샤마르티 샤마르티 내가 지켰다. 내가 지켰다 샤마르타 샤마르타 당신들이 그 지켰다. 당신들이 지켰다 여기 옆에 보면은 MSG 이렇게 써져있죠? M이라는 거는 매일 남자고 SG는 싱글 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샤마르트 샤마르트 당신 그녀들이 지켰다. 그녀들이 지켰다 여자예요. 당신인데 여자예요.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르 그가 지켰다. 그가 지켰다 샴라 샤브라 그녀가 지켰다. 그녀가 시켰다. 샤무르누 샤무르는 샤마르누 우리가 지켰다. 샤마르누 우리가 지켰다. 샤마르템 샤마르텐 당신들이 지켰다. 당신들이 시켰다. 샤마르텐 샤마르텐 당신 여자들이 지켰다. 당 여자들이 시켰다. 샴루 조금 샤무르 그들이 지켰다. 어렵게 느껴지죠? 지금 보이시나요? 네. 티타트 루트 아흐 이렇게 써 있죠? 티타트 루트 아흐 누템텐우 이렇게 써져 있을 템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티타트 루트 아흐 티타트 루트 아흐. 누템텐우 루 템텐 루 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티타트 루트 티타트 루트 아흐 티타트 루트 아흐 누템텐우 루 누템 템텐 우 요것이 뭐냐면 이제 앞에 샤마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맨 뒤에 붙는 거예요. 샤마르티, 샤마르타, 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라, 샴라, 샤마라, 샤무르누, 샤마르템, 샤마르, 샤마르텐, 샤무르, 샴루 이렇게 돼요. 뒤에 붙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티타트 샤무르, 루트 아흐 샤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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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무르,
티타트
히타트 루트 루트아으 루트아 누 템텐 우 누템템텐네텐우 그래서 티는 이제 내가 타는 당신 남자가 트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샤마르티 그러면 내가 지켰다. 샤마르타 샤마르티 그러면 당신이 샤마르타 지켰다. 샤마르트 그러면 당신 여자들이 지켰다. 샤마르 그러면 그가 지켰다. 샤마라 그녀가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마르누 그러면 우리가 지켰다. 쉐마르템 여기 템이 붙으면 앞에가 바뀌어요. 에 발음으로 샤가 에 발음으로 바뀌어요. 쉐마르템 그러면은 당신들이 지켰다. 샤마르텐 그러면 그녀들이 아니 당신들 그녀들이 지켰다.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샴루 그러면 그들이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티티티 에티티 에티티 니티오티나 리티우 티나 이오티나 이웃이나 네 티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에티티 이티 에티티 에티티 니 리 티오티나 티우티나 이오티나 이웃이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근데 앞에 붙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점점점점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점점점점이 그건 뒤에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앞에 있죠 그래서 에 샤마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샤마르 샤마르 네네 이건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자 에티 티이 이티 니 티우 티나 이오티나 이웃이나 예 그래서 에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에 에슈모르 한번 해볼까요 에슈모르 에슈모르 에슈 에슈모르 티슈모르 에슈모르 티슈 모티 티슈 메리 티슈메리 티슈 메리 이시모르 티슈메리 이시모르 이시모르 티시모르 이시모르 티시모르 티시모르 그리고 니시모르 니시모르 아 니시모르 이시모르 네 티시모르 이시모르 티시모르 이시모르 티시모르나 이시모르나 이시모르 이시모르 이시모르나 티시모르나 이시모르나 그래서 중간에 샤마르가 들어가면서 조금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아까 차트를 보면서 볼게요. 아까 여기는 과거고 여기 오른쪽 퍼펙트라고 쓰는 부분은 과거예요.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르, 샤마라 샤마라, 그리고 샤무르누 샤마르누, 샤마르누 샤마르템, 쉐마르텐 샤마르텐, 샴루 샤마르, 샴루 샤무르, 이건데요 샤무르. 요거는 이제 내가 지켰다 당신들이 지켰다 이렇게 난 1인칭 내가 지켰다 샤마르타 당신이 지켰다 당신이 샤마르트 시켰다. 당신 여자가 지켰다 샤마르 그가 지켰다 샤마르 샴라 시켰다. 샤마르 그녀가 지켰다 이렇게 이제 완료형이고 에슈모르 에쉬모르 아 보여요 에쉬모르 네네 그리고 티슈모르 티쉬모르 티슈메리 티쉬메리 티슈메리 이시메리 이시모르 이시모르 티슈모르 티시모르 니시모르 니시모르 티시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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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뭐? 이게 잠깐만 이렇게 체크 안 되네. 티시모르 티시모르나 티시모르나 이시메루 이시메르루 티시모르나 티시모르나 티시모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티, 타트, 루트는 이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티, 타트, 루트, 아흐. 루트, 여기 뒤에 아흐가 아흐, 붙는 거고, 누, 템, 템, 누, 템, 유가 텐, 붙는다. 누.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티, 타트, 티, 루트, 타트, 아흐. 루트, 루트, 루트 아흐 아흐, 누 나, 템템 누, 템, 텐, 우 우. 이렇게 붙는 거고 여기 미래는 에티 에티 티이 이티 에티티이티 에티 에티 티 티이 티이 이티 이티 예 뒤에 이가 붙어요 니디티티 티우, 우 티나, 키루나 이우, 이우 티나. 키나 네. 요거 미래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 이건 이제 미래를 미완료라고 그래요. 완료라고 한 것은 완료됐기 때문에 과거형이고요.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가 붙잖아요. 에, 슈모르. 그래서 이제 요, 5가 붙으면 이게 능동형이 돼요. 능동형. 미래. 그래서 애슈모르. 애슈모르. 그러면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티슈모르. 당신이 지킬 것이다. 남자. 그리고 티슈 메리. 티슈 메리. 그러면은 당신, 그녀, 그 여자가 지킬 것이다. 이슈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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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가 지킬 것이다. 티슈모르 그러면 그녀가 지킬 것이다. 리슈모르 그러면 우리들이 지킬 것이다. 티슈모르 그러면 당신들이 지킬 것이다. 네. 티슈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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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신들 그녀가들이 지킬 것이다. 티슈모르나 이슈메루 그러면 그들 그들이 지킬 것이다. 티쉬 모르나 티쉬 모르나 그러면 그들 그녀들이 지킬 것이다. 예. 네. 그들이. 요게 앞에 2인칭하고 3인칭하고 똑같아요. 예. 네. 2인칭이랑 3인칭이랑 똑같다. 그래서 요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문맥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네. 몇개 이제 단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네. 이게 비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있다. 이렇게 하야. 하야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야 하야. 자.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사, 아사 아사, 아사. 이거는 아사 아사 만들다, 뭘 하다, 그렇게 아사 만들다, 아사. 이게 지금 아사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아사 네. 그래서 뭘 만들다,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자,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야다. 이 야다 야다, 알다 야다, 야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야다. 네. 그리고 라카흐, 라카 라카 라카흐, 라카 라카들 라카흐. 라카 취하다, 라카들 취하다는 뜻이에요. 취하다 테이크, 영어로는 테이크예요. 그리고 찌바. 차 지바 찌바, 찌바, 지바 찌바, 지바 명령하다, 지바 명령하다. 그래서 명령하다 밑지바 이렇게 들어보셨죠? 밑지바, 찌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밑지바 앞에 맴이 붙어서 명사형이 된 거예요. 찌바, 명령하다, 명령하다. 이봐.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쉐마,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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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사로는 샤마예요. 샤마, 샤마. 샤마. 샤마,
샤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다시 샤마 샤마 쉐마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에하드 많이 들어보셨죠? 샤마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자, 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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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오다 야 라는 거예요. 예 나오다. 그래서 이제 와요메르 엘로힘 와토체 하아렛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야짜 텐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 할 때도 야짜가 사용돼요. 야짜. 자, 해볼 거예요. 뭘까요? 야다. 자, 야다, 야다, 무슨 뜻이죠? 알다, 알다라는 알다, 뜻이에요. 슈브. 슈브, 슈브, 슈브. 슈브가 뭐지? 네. 슈브, 회개하다,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여요. 선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슈브. 네. 그래서 선지자의 영이 계신 분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슈브 돌아가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슈브. 회개하다 자, 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슈 라, 라라라 아, 아, 아라보다 아 보다 라, 아, 보다. 와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셨다 할때 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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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라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카라 부르다 와이크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라 오르 용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카라 한번 보세요. 카 카라 예 우리나라 가수 카라 이름에도 카라가 있죠. 예 카라. 자 한번 보세요. 샤마 샤마 뜻이죠? 샤마 듣다. 듣다 네 듣다 듣다. 정말 총명하세요. 탁월하십니다. 자 샤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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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야 한 샤마르 거예요. 뭘까요? 샤마르 샤마르 치카 치카 지키다. 시키다 맞다 시키다 자, 샤마르 가드 킵 그런 뜻이에요. 샤마르 말씀을 지키다 할때 샤마르 그래요. 말씀 지켜라 샤마르. 자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아바르 아,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네. 아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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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르,
아니라 다시 아바르. 아바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바르, 아바르. 아바르. 네. 자, 하야. 하야, 하야. 하야, 생명이란 하야, 뜻이에요. 하야. 하야. 하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동사고 하나는 요 생명이라는 뜻인데 앞에 단어가 틀려요. 하야 그 단어는 앞에가 해고 이거는 해트예요. 맨 앞에가 해트로 되어 있어요. 하야. 하야, 하야. 네. 하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면은 엣지하임 그러잖아요. 엣지하임. 아이들 이름 가운데 하임이가 많더라고요. 예. 이제 생명의 복수가 하임이에요. 하임. 자, 이 단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인데요. 자, 아하브. 나부, 아하브. 아하브, 아하브, 사랑하다.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아하브. 자, 이거는 나탄. 나타, 나탄. 나타, 주다, 주다. 나타티 그러면 내가 주다 그러고요. 나타타 그러면 당신이 주다. 나타트 당신 여자들이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티타트 루트아흐 이렇게 하셨죠? 그게 요 단어에 다 쓰이는 거예요. 자, 마웨트, 마웨트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마웨트. 그래서 예수,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대. 모트, 무트 이렇게 쓰는데 여기 그게 쓰는 게 죽고 네가 능동적으로 죽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 원형이 마웨트예요. 마웨트. 자, 또 한번 볼게요. 아바르. 아바르, 아르 아바르, 무슨 뜻인지 아바르, 건너가다, 건너가다 아바르, 지나가다 건너가다, 아바르, 그 건너가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앞에 뒤에 요드가 붙어서 이브리가 아바르, 되는 것이고 티바, 이브리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히브리인. 자, 아마르 아마 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아마 우마르, 아마르 예, 말하다 이런 아마 뜻이에요. 말하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마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냐면 와요메르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요메르 엘로힘. 크게 한번 따라볼까요? 와요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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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아칼, 아칼 아칼, 아칼 아칼 아칼. 아니지 아칼 아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칼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먹다. 네.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아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에트 하레츠 여기서 보면 이제 베레시트는 태초에를 가리키는 거고요. 태초에 여기 베레시트예요. 베, 레, 시트. 이렇게 베레시트 거꾸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 한번 할까요?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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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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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와 할까요? 베레시트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창조하셨다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할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요트 이 에트는 뭐뭐 을이에요. 뭐뭐 을 에트 아 무엇을 그 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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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샤마임 하 하샤마임 샤 마임 하샤마임 네, 하샤마임. 그리고 웨에트. 웨라고 하는 베레츠 거는 요게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리고 웨에트 베레츠 하 아레츠 하레츠 그땅아 아 아레츠. 한번 해볼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이 웨트 하 아레츠. 베 에츠 하 아레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하는요 정관사예요. 하는 하 여기 있죠. 하 하에다가 지금 여기 아레츠라고 써졌는데 원래 이제 아래치 에레츠예요. 에레츠인데 여기 붙으니까 아래치
하 LH가 발음하기 좀 힘드니까 하 RH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 샤마임, 샤마임도 아 샤마임 하늘. 샤마임 하늘인데 여기서 이제 하 샤마임 그 하늘이죠. 이 하늘은 임이 붙었잖아요. 임은 복수예요. 임은 복수예요. 자, 우리 딸의 이름이 예희인데 여기 예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마요메르, 바이오메르, 요메르, 바이오메르, 바이오메르. 마요메르. 예. 요게 아까 이제 아마르예요. 아마르인데 아마르인데 요게 이제 미래가 붙어요. 그랬고 이제 여기 요드가 붙은 거예요. ETT 그게 붙었는데 여기 바브가 이렇게 붙으면요. 이게 원래 아마르는 말하다. 과거거든요. 말했다. 말했다예요. 했다, 말했다, 말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이가 붙으면은 그가 말을 할 것이다요. 말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요게 앞에 바부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부가 나와서 말을 했다. 과거가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하셨다.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뭐 그가 말했다, 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하나님이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바부가 붙으면은 거꾸로 된다.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과거였는데 미래가 됐죠? 근데 여기 네. 바부가 붙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과거가 돼요. 그래서 와요메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와요메르 엘로힘. 과거. 와요메르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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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고요. 여기 오. 여기 점이 오. 붙어서 힘. 와요메르 엘로힘. 아유메르 엘로힘. 네. 와요메르 엘로힘. 아유메르 엘로힘. 아까 우리 했었죠? 와요메르 엘로힘. 아유메르 이거는 엘로힘.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히 예히 오르 오르 아피바 예히 바 예히 예히 오르. 오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히 오르. 그래서 빛이 예히오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아 아까 우리가 했던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인데 이게 이제 미래가 되니까 앞에 예히가 된 거예요. 원래 뒤에가 있는데 이제 뒤에 연계형이기 때문에 뒤에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게 법칙을 너무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냥 외우면 돼요. 와요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에티 오르, 에티 오르 바예히 오르, 바 바헤히 오르 바 예히 오르, 바 예히, 에히 오르 바예히 오르, 오르는 빛이에요. 빛. 이게 바로 첫째 날에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이죠. 빛이시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 그것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다. 네. 카보드. 좋죠. 네. 항상 보면요. 말씀 나눌 때는 얼굴이 환해지고요. 문법 나눌 때는
아까 우리 카라 배웠었죠? 카라 한번 해볼까요? 와이크라 엘로힘. 마이크 예, 여기에요. 와 이크라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에요. 다시 와이크라 마이크라 엘로힘 엘로힘 라 오르. 라 라 오르 오르. 아까 라 빛이죠? 오르 네 용. 용날 용은 날이에요. 날. 날인데 여기서는 낮이라고 돼요. 낮. 아 그래서 카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카라가 부르짖다, 부르다 그런 뜻이죠. 카라. 아까 여기 이렇게 배웠어요. 카라. 근데 이게 바 이크라. 이렇게 돼서 여기 원래 카라에 이렇게 요드가 붙으면 이크라 그렇게 돼서 부르짖을 것이다, 부를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데, 요 바부가 붙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뭘 불렀냐? 라 오르. 라라고 하는 거는 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오르. 라 오르. 빛을, 빛에게, 하나님께서 빛에게 부르셨다. 뭐라고? 용, 낮이라고. 요 낮이라고 낮이라고 부르셨다. 예, 여기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와이크라 엘로힘. 마이크라 엘로힘 라 오르. 라 우르 용. 용 그러면은 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밤은 궁금하니까 또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배움에는 호기심이 참 중요해요. 아, 이거 궁금해야 공부가 돼요. 자, 웰라 에 호쉐크. 아 웰라 오셰크 호쉐크. 오셰크 호쉐크는 카 어둠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오셰크 호쉐크. 호쉐크가 이제 어둠인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라가 붙었죠? 이게 투예요. 라 이거 그러면은 죠. 그리고 요 몸무에게, 이거는 어둠이죠. 어둠. 어둠. 글씨가 못생겨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카라. 카라. 이렇게 카라 했어요. 카라 그대로 나왔죠? 카라. 그래서 예. 어둠에게 부르셨다. 뭐라고요? 라옐라. 라엘라. 라엘라는 뭐예요? 밤이에요. 밤.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여기 엘로힘이 나왔기 때문에 엘로힘이 따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 중복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와이크라 엘로힘. 마이크라 엘로이님 라 오르용. 라 오르용 웰라 호쉐크. 벨라오쉐 카라 벨라오쉐 라엘라. 카라 라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어둠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 지어주시는 거를 누구에게 시키셨어요? 아담에게 시키셨죠? 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예요. 네, 다스림의 권사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가 엄청 궁금하죠? 자, 바예히, 바예히, 아예히 에레브. 아 에레브 예, 에레브가 뭐였더라? 에레브는 저녁이에요, 저녁. 아 저녁 맞아 자, 에레브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또 뭐가 되었을까요? 저녁이 됐으니까 아침이 아침이 되겠죠.
네, 아침. 바예히 바이히 바예히 보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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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에하드 에하드는 첫째예요. 첫째. 첫째. 이거는 아까 낮이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서는 첫째 날이에요. 날하고 낮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 아침.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엄청 재밌죠? 네. 네. 재밌다고 자꾸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아, 엄청 재밌구나. 나 자신을 자꾸 설득을 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바이크라 바 엘로힘 이유 바이클라 엘로힘 라 바이클라 오르욤 라이 오르요 웰라호쉐크 유나 벨라호셰크 여기에요. 호셰크 웰라 웰라우쉐크 카라 카라 라엘라 라일라 바에히 바예히 에레브 에레브 아예히 베 바에히 오케르 보케르 용 용 에하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와이크라 엘로힘 무엇을요? 라 오르 빛을 용 낮이라고 아시라 부르셨습니다. 웰라오셰크 알라오 어둠에게 카라 바라 부르셨습니다. 카라 라엘라 아니 라엘라 마예히 에레브 바이 에레브 저녁이 저녁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마예히 보케르 바이 아침이 보케르 되었습니다. 용 에하드 용 첫째 날이 베하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카라 이렇게 되면요, 카라 티 그러면은 카라티 내가 부른다. 그르 카 타 그러면은 당신이 부른다. 카라타 당시로 당신이 부른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티타트 스 루트 누 루트 아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카라 카라티 카라타 그쵸? 카라트 그거는 루트니까 그냥 카라 이렇게 부르면 그냥 되고 원형 칼 그리고 카라에다가 아흐가 붙는 거죠. 예. 카라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라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샤마르 한번 다시 볼게요. 샤마 마티 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마 티 사마르티니 치 그러면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러면은 샤마르 사마르 트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트 당신 당신이 지켜 나부타가 지킨다. 그리고 지금 잘못했어요. 샤마르타 해야 돼요. 샤마르타 샤마르 트 여자는 트죠. 샤마르 트 그러니까 샤마르트는 당신 여자가 지킨다. 그리고 루트니까 샤마르죠. 샤마르 말을 응. 트 또는 그가 지킨다. 어휴, 그가 지킨다 썼더니 그지가 됐어요. 네, 그가 지킵니다. 샤 아마 여기다가 아흐가 붙어요. 아흐. 그래서 샴라. 이게 장모음이기 때문에 강해서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샴라. 여기 앞에가 바뀌는 거예요. 장모음이 뒤에 붙으면은 앞에 발음에 영향을 줘요. 한번 해볼게요. 샤마르티, 아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타,
까마르트, 샤마르트, 까마르, 샤마르, 까마르, 네. 샴라, 샤마르티, 다시 할게요. 샤마르타, 샤마르 티, 샤마르티, 까마르 타, 샤마르타, 까마르 트, 샤마르츠, 까마르. 샤마르, 마라, 이게 네, 맞아요. 샤메라, 샤메. 샴라가 라 아니고 쇼므라라고 발음해야 돼요. 쇼므라. 쇼무라 아 쇼므라. 왜 그런지. 쇼무라 카메츠가 네 이게 바뀌어요. 뒤에 요 쉐바가 있으면 바뀌어요. 자, 쇼므라. 쇼무라 쇼무라 그리고 샤마르누, 사마르누 쉐마르템, 쉐마르텐 쉐마르텐, 쉐마르텐 쇼므루, 쇼므루. 쇼쇼 쇼므르 네. 요거 세 쇼므르 가지는 쇼므르 쇼므르 그 샤마르가 이렇게 되면요. 샤, 샤마르 샤 마르 샤마르, 이렇게 샤. 시키다 샤마르 이렇게 돼요. 샤마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는다? 티가 붙는다는 거야. 샤마르 티 이렇게. 샤마르 티. 샤마르 티 이렇게 붙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샤마르 되는 거예요. 샤마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할 때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더 뒤집어 보면 까먹는 거를. 우리 목사님 가르쳤을 때, 교수님 가르쳤을 때 이렇게 쉬웠지. 그런데 집에 가면은 백지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샤마르 이렇게 계속 샤마르에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밉상이 되니까 샤마르 타가 샤마르, 되죠. 샤마르 타, 샤마르, 다, 샤마르 샤마르, 트, 티, 샤마르 트. 그리고 이거는 트, 필요가 없고 샤마 라 이렇게 붙는다. 샤마라, 샤마르 티, 샤마르, 티, 샤마르 타, 샤마르, 타, 샤마르 트, 샤마르, 트, 샤마르, 샤마르 샤마라. 샤마라, 샤마라, 샤마라. 그래서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티타트 루트 아흐 누템텐 우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붙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샤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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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르. 글씨를 제가 잘 쓰죠. 샤마르 글씨를 정말 잘 써요. 샤마르 그래서 이제 샤마르 여기에 뭐가 붙냐? 샤마르 누가 붙는 거야? 샤마르 누. 그러니까 막 이거 저 모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성경 읽는 건데, 그렇죠? 뭐 발음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이 뒤에 이게 인칭이 뭔지만 우선은 파악하면 돼요. 샤마르템. 샤마르텐 텐텐 그리고 샤마르 텐. 샤마르 그러니까 남자들이 뚱뚱하고 여자들이 날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한 맴이 나오고 이건 눈이 나온 거야. 그렇죠? 샤마르 텐. 그리고 쇼므루. 샤마르 쇼므루. 샤마르
예, 이제 마루. 이거는 똑같아요. 그들은 똑같습니다. 알파벳 시셀 중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알레프 알레프, 그리고 알레프, 배트 배트, 김멜 김멜, 달랫 알레프, 해 해, 바브 바브, 자인 나인. 테트 텐트, 테트 텐트, 요드 요드, 카프 카프, 라멘 라멘, 라멘, 맨 맨, 맨, 눈 눈, 사맥 아멘. 아인 아인 폐 해 짜대 짜대 코프 코프 래쉬 레쉬 신 쉰쉰쉰 신신 요게 요거는 쉰이고요. 요거는 씬이에요. 씬 아신 신신 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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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17절 17절을 한번 볼 건데요. 3장 17절 여기 보면은 네. 한번 해볼게요. 우레 아담 우레아담 아마르 아마르 아 예, 아마르 이렇게 표현. 아마르 그러니까 아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 아네 있는데 아담. 아담 근데 여기 우가 붙었잖아요. 우는 그리고 네네 요거는 전치사 투 아담에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 샤마 키키 샤마르타 샤마르타 샤마 샤마 아까 우리가 샤마가 르타 듣다잖아요. 네네네 샤마르 샤마가 듣단데 아까 티타트 그러니까 여기에 타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커넥트 맨 아까 너 아담에게 어 너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키는 뭐예요, 그러면? 아, 네. 키는 그러면 다른 이거 키는 키는 뭐? 왜냐하면의 응? 접속사예요. 키는 아, 왜냐하면. 그냥 왜냐? 아. 그러니까 왜냐? 왜냐하면. 샤마우타 레콜 레 레콜 아, 레콜 모든 소리 레콜 모든 콜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예요. 소리 아 소리 아홀 소리 아투 이건 내가 잘못 투 들었구나 누구의 내 소리? 소리 이슈테카 아 이 시트 슈시 테카 켄카 이가 여자잖아요. 자 네네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네네 그래서 문법을 암만 공부해도 안 늘어요. 성경을 봐야 늘어요. 그래서 레콜 레, 레 콜, 아, 콜 네, 리콜, 리콜, 레콜 아, 이 이시, 이씨가 이시, 여자예요. 이씨 이샤 네, 시, 아, 이샤가 네, 이시, 여잔데 여기에 이제 응. 연계형이라고 되면은 네, 이시트가 돼요. 이시트. 그래서 여기에 트 이시트, 붙은 거예요. 응. 거기다가 이 카. 카, 카, 너의 아내.
그죠? 너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의 아내라는 네. 거죠. 예, 또는 아, 이슈테카. 예, 이슈테크. 여자인데 이슈테카. 너의 너의 여자의 여자. 음성을 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바토칼. 네. 바토칼. 바 토칼. 토칼. 칼. 이렇게 했죠? 아칼은 먹다잖아요. 아칼. 아, 네. 그런데 아칼. TTT 앞에 아까 TTET 이렇게 붙었죠. 네. TTET. 이치. 이렇게 붙어서 여기에 이제 아칼이 이렇게 붙는 거죠. 아칼. 네, 아칼. 아칼이 쭉 붙고. 에, 아칼. 근데 이제 요게 아랑 에랑 이게 소리가 얘가 비슷해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샤마르 같은 경우면은 네.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샤마르. 샤마라는. 샤마르. 근데 샤마르도 요거를 어떻게 네, 지금. 바꾸냐면 샤마르가 아니고 샤모르로 바뀌어요. 샤모르. 애쉬모르. 애쉬모르 이렇게 바꾸거든요. 애쉬모르는. 그래서 아까 애쉬모르, 티쉬모르, 티쉬모리, 티슈메리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네. 오케이. 제가 그냥 거꾸로 쓰는 거는 이게 읽는 방향이랑 똑같이 제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글씨는 못 써도. 아,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어라고 하는 게 너를 얘기하는 거야, 너. 예. 아까 이제 완료형은 아까 티타트, 네. 루트아흐 이렇게 붙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디부터요? 뒤에 붙죠. 뒤에. 네, 마르트, 뒤에부터. 샤마르트, 샤마르타, 샤마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앞에 이거는 에티티, 에티티 이티 이렇게 붙으면요, 에샤마르 그냥 이렇게 쓰고, 에샤마르. 아, 이렇게 에. 에샤마르, 티샤마르, 이샤마르. 근데 샤마르라는 발음이 솔직히 아니고 모르가 돼요. 모르. 아, 네. 에쉬모르. 애쉬모르. 발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요게 이제 앞에 나오면서 뒤에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애쉬모르, 이쉬모르, 티쉬모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에티티이티 요거를 기억하는 거고, 티타트 루트아흐 이거를 기억하는 게 그건 뒤에 중요해요. 네. 어디 그래서 이게 토카리라고 나왔을 때 여기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인데 바브가 붙었잖아요. 바브가 붙었으니까 네. 미래에다가 바브가 없었어. 붙었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야. 과거. 네가 먹었다. 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네. 요 바브용법이라고 하거든요. 바브용법. 네. 학문적으로는 와우용법.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시제가 과거면은 미래가 되고 미래면은 과거가 돼요. 바뀌는 거예요. 보통 과거가 미래가 바뀌는 시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바토칼 민 하에츠. 민하 민은 몸으로 붙어요. 에츠. 몸으로 붙어 네. 민. 몸으로부터 그리고 하 에츠는 에츠. 나무. 에츠 나무. 아, 에츠나무. 나무. 아까 제가 생명나무 뭐라고 했어요? 에츠하임이라고 했죠? 에츠하임. 네, 에츠하임.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에츠하임. 목사님, 하임이 생명들인 거예요? 원래 하야죠. 하야가 피가 생명인데 하야가 보통 하 생명인데? 이렇게 나와요. 생명들이에요. 그럼 생명들인 거예요? 그러면 복수가 돼서? 샤마임도 원래 하늘이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샤마이라고 안 쓰거든요. 마임도 마찬가지예요. 마임. 마임 물이에요. 그런데 마이라고 안 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복수 형태로 많이 써요. 생명을. 그냥 복수 형태로 그냥 그냥 생명 네. 똑같이 말하는 그래서 이제 뭐 거는 아하. 생명체 그러면 하얏트. 그래서 이제 하얏트 호텔 있잖아요. 아, 네. 하얏트. 아, 하얏트 호텔이 귀엽지. 원래 유대인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 거예요. 진짜요? 네. 뭐돈 되는 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요. 네. 아쉐르 찌바티카. 아쉐르, 찌바가 예, 티카. 찌바가 명령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네네. 찌바 바, 이카. 카가 붙으면은 티카. 아까 이카크 오하흐 그랬죠? 이카 네. 크 그, 오하흐. 그러면 오, 요이 카, 크, 그, 아, 오, 아.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만약에 네. 뭐 아부 그러면은 아비 그러면 나의 아비, 아버지, 나, 네. 아비카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소유격이 네가 내가 그래. 명령한 네. 그 나무로부터 너의 아. 아내의 음성을 듣고 먹었다. 아, 먹었다. 오케이, 네. 내가 레모르 로 토카 레모르. 이메누.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말했던 그 나무 뭐라고? 네. 먹지 말라고 로, 말했던 네, 타. 그 나무로부터 그 호칼. 여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즉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재밌어요. 네. 좀. 모두가 재밌었으면 좋겠지만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 오늘 아침에 좀 바빠갖고 정신이 없어서 좀 졸았긴 했었는데, 앞에는. 자꾸 보니까 재밌네, 아주. 자, 여기서 네. 보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아루라. 고개가요? 자, 한번 볼게요. 아루. 아, 루, 라. 그리고 하다마. 아, 다음, 아. 하, 바, 아, 그러니까 우, 여기서 보면은 먹지 네. 말라 한 그것을 먹었는데 여자의 음성을 듣고 이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와. 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누가 그렇죠.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이 저주. 땅이 왜요? 하나님 아담과 흙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아, 네. 원치 않아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 아. 부, 아, 레카. 그래서 요게 아바르가 나오는 거예요. 아바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 네네. 그 아바르가 건너가다는 뜻이었어요, 아까. 근데 여기 네네, 네. 아바르에 여기 우가 붙으면서 요것이 이제 관용적으로 말미암아라고 아. 쓴 건데 네. 원래 이것을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건너가게 되어지다. 네, 그럼 잘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건너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 거예요. 주여. 네. 그리고 이거 카라고 완전히 설명이 쓰여 있죠. 네. 아부라고 하냐고? 아부레카. 너 네가 아브레카. 건너가게 네가 되어질 것이다. 누가 건너가시다. 아. 저주를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예,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리고 와, 그러면 에 있자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땅을 대신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의 의미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하 아담한 네네. 것이 이카크 오아흐 그러면 아흐가 되면은 여성의 소유격이 돼요. 그녀의. 네네네. 예. 그러면은 하 아담아는 어떻게 돼요? 하 아담, 아담아로 아담의 여, 보면은 아담. 그녀의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누가 넘어가게 된다? 네가 너가 넘어가게 된다.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요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 이자본, 이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에요. 이자본. 근데 에짜브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는 원래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에서 온 거예요. 네. 이자본. 토칼레나. 토칼레나. 칼레나. 카레나 예매의 카레나 하여간 너의 여기 아까 생명. 생명이 난 거예요. 아. 네 예. 하임 아까 하이 아이카 이카 너의 생명의 날 모든 생명의 날 동안 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보면요 여기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 아다마를 먹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네. 나의 생명을 먹어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여기에 뭘 먹으란 얘기예요? 아담아를 먹으란 얘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 예, 예수님, 아, 예수님, 그녀의 아담, 예수님, 어, 그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죠. 뭐를 입혀?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유대인들, 아, 그래서 아니, 너무 그 뭐지? 3장 15절 말씀이랑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17절까지 딱 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7절만 봐도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오늘은 다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부터 첫날이니까 차근차근 다 봐야 되는데,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넘어간 것 오늘은 같아, 지금. 첫날이니까 아, 다음에 빠지지 않고 하면 다음에 창세기를 차근차근히 그냥 문법 조금 해주시고, 네. 제가 주중에 열심히 문법 공부하겠습니다. 문법이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려워요. 느끼기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티타트 루트하우 루텐케 아만 나 네. ETT ET 니티티티티 그거 다음번에 다음 외우면 주에 제가 다 네. 외워가지고 할게요. 네. 찾아서. 우와, 아이고 대단하다. 14페이지 보면요. 14페이지 네. 여기 보면은 티타트 루트아흐 루트 아흐누 루텐케 펜 펜두 우우 그리고 에티티이 이티 니티 이티 티 우티나 티우 티나 이우 티나 네, 그래서 요두 개의 문법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르 샤마라, 샤마루, 샤마라 샤마르 쉐마르템, 쉐마르텐, 샤마르템 샤마르 그리고 쇼므루. 슈 쇼므루라고 슈므르 여기 이것도 샤마라가 아니고 쇼므라예요. 슈라 슈마 근데 이게 좀 삼자 발음을 실수해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발음이 그냥 이렇게 바뀐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요 카메츠 요게는 샤마르라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게
메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아, 그것과 와가지고 네, 그렇게 샤마라가 맞지만 샴, 요거는 아 이제 이것도 이렇게 밑에 있는 메텍이 있네요. 그럼 샤무르가 되는 거야. 이것도 메텍 있어가지고 샤무르가 되는 샤무 샤무 원래 발음은 이게 메텍이 없으면은 쇼무르가 돼야 돼. 쇼무르. 오 바꿔야 돼. 그러나 요게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에티티이티 니티티이티 이렇게 바뀌죠. 네네. 에쉬메리 티시모르 티슈머, 티시메리 티슈머, 이시모르 티시모리 티슈머, 이시모르 티슈머, 티시메리 티시모르나 이시모르 티시모르나 이렇게. 티슈머로나. 아까 그래서 요게 앞에가 바뀐 것이다. 에티티티 니티티티. 근데 이제 여성형에 이제 이가 붙어요. 여성형에 이와 나가 붙죠. 남성형에는 우가 붙고, 그리고 복수 여성 2인칭과 3인칭은 같다.